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가 있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그래픽카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픽카드 갈 만큼 갈았어요. 누가 자꾸 킹핀을 타래. 아무튼 M.2 방식의 SSD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 달려있는 건 지난번에 리뷰했던 웬디 블랙 NVMe SSD, 위쪽에 있는 건 SATA 3 방식 SSD거든요. 둘 다 NVMe 방식이 아니라 약간 언밸런스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10기가 정도 되는 대용량 파일을 SSD에서 NVMe로 옮기면 마음에 드는 속도. 그렇다면 NVMe에서 SSD로 옮겨보면 느린데? 기분이 안 좋은데? 밸런스가 안 맞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SSD?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놓은 SSD가 있죠. 요 녀석을 바로 달고 싶은데 제가 예전부터 들어봤던 말이 있거든요. NVMe SSD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방열판을 꼭 달아줘야 된다. 방열판이 없으면 대용량 파일 복사를 할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줄어든다. 방열판 없이 그냥 달면 속도 저하가 많이 일어날까? 궁금하네. 그래서 방열판을 달기 전, 방열 팔고 달고 난 후 최고로 부하를 많이 줬을 때 속도 저하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죠. 일단은 아래쪽 자리를 비워놨으니까 이쪽에 끼워보죠. 이쪽에 천천히 끼워주고 NVMe 나사를 고정해주고요. 자석이 없는 드라이버라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은 꼭 자석이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처럼 뚜껑을 닫아줘요.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고급 탭에 이쪽 두 줄이 M.2 세팅인데요. 위쪽도 4배속으로 놓고 아래쪽도 4배속으로 놨어요. 이렇게 될 경우는 위에 있는 NVMe가 4배속으로 두면 이쪽 설명처럼 사용할 수 없는 슬롯이 있고 밑에 있는 슬롯도 4배속으로 두면 SATA 포트 56번을 사용 못한대요. 요것만 주의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윈도우를 부팅해서 바탕화면 왼쪽 아래 오른 클릭한 다음에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면 밑에 있는 두 개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고 맨 위에 있는 게 이번에 새로 부착한 SSD예요.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져 있는 이유가 제가 예전 시스템에서 윈도우를 깔아가서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오른 클릭한 다음에 볼륨 삭제, 그리고 EFI도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볼륨 삭제가 없고 복구도 오른쪽 클릭하면 도움말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거를 합쳐서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얘가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HDD 로우 레벨 포맷 툴이라고 있어요. 이걸 다운받아주면 되고요. 요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넣어놓을게요. 저는 중간 거 인스톨하지 않고 바로 실행되는 거 요걸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은 걸 실행하고 동의, Continue Free. 제가 포맷할 건 HP SSD EX920 새로 단 거 선택해주고 Continue, 로우 레벨 포맷 들어가서 그냥 포맷 디스 디바이스 하면 오래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빨리 체크해주고 포맷 예! 요렇게 금방 100% 끝났대요. 그러면 닫아주면 다시 한번 시작 버튼 오른 클릭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아까 전에 나눠져 있던 녀석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 클릭, 새 단순 볼륨, 다음, 다음, 다음. 저는 이름 있는 게 싫으니까 없애버리고 다음, 마침. 이렇게 되면 이 녀석들이 통짜로 하나로 이 드라이브가 됐죠. 저한테 달려있는 저장 장치는 총 3개예요. 방금 전에 달아준 EX920, 웬디 1테라 SSD 블랙, 웬디 8테라 HDD.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실행해서 새로 연결한 방열판이 없는 EX920을 선택해주고 테스트 크기는 최대. 전 언제나 극한의 상황에서 잘 버티는 걸 원하니까요. 현재 온도 32도에서 올 테스트 했을 때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가고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죠. 런! 잠시 기다려요. 방금 이렇게 끝났고요. 와우, 68도. 이 녀석이 CPU 온도랑 맞먹으려고 그러네? 그리고 벤치마크를 돌리긴 했는데 저는 요 녀석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돌린 거라 이 값이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녀석한테 방열판을 물렸을 때 이 값에 변화가 있다면 온도가 이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죠. 컴퓨터 전원을 끄고 이 녀석의 나사를 풀어주죠. 이거 나사 풀 때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전에 이 녀석 연결하기 전에 여기 있는 나사가 이쪽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풀었거든요. 차타차타 없어가지고 이거 파워까지 다 분리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나사 괜찮이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조심하세요. 오, 이번엔 안 빠졌다. 아무튼 이 녀석을 다시 빼주고
이쪽에 있던 MVM이 방열판을 달아보죠. 방열판은 전 예전부터 집에 있던 거라 이게 대체 무슨 모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방열판을 따실 분들은 다나와 쪽에 MVM이 방열판 검색하면은 만원 안 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무거나 사서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MVM이 방열판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철판때기에다가 귀에 맨질맨질하게 돼 있고 이 녀석도 철판때기에 그냥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달아주는 거예요. 써멀패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써멀패드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요쪽에 이쪽 안에 있다 있어. 이쪽 안에 있는 건 게리드 써멀패드가 아니라 작년에 막시무스 히어로를 게리드 3mm로 갈아주면서 안에 들어있던 걸 그대로 이쪽에 보관해놨거든요. 요걸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모든 건 다 쟁여놓으면 쓸데가 생겨요. 이쪽 밑에다가 대충 한 줄 여기 위에 이 녀석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쪽 위에도 한 줄 이렇게. 오 좋아. 물론 써멀패드가 넓어서 이걸 다 덮어주면 좋긴 한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위에 이걸 다시 이렇게 덮어주면 샌드위치 라디가 아닌 샌드위치 방식으로 이렇게 발열을 제어해주네요. 상당히 뚱뚱해졌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SSD 고정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홈이 두 개 파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한쪽을 걸어주고 그리고 반대쪽을 올려서 걸리나? 이거 너무 짱짱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부러지겠다. 밑에 닫아주고 위쪽에 맞게 이렇게 덮어주고 마침 책상 서랍에 보니까 써멀 테이프가 남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이 좀 어느 정도 얇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써멀 패드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조립한 다음에 띌 생각이 없으니까 이걸로 해보죠. 대충 이쪽에 대보고 거위로 잘라주고 써멀 테이프를 반대쪽을 끼워주고 이쪽에 붙여줘요. 그리고 이쪽에 좀 남는 부분도 이렇게 붙여주면 쇼트 방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떼주고 떼주고 이렇게 됐죠. 이 부분에 잘 붙여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소물 패드가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안 되잖아. 뭐 너무 두꺼우면 어쩔 수 없죠. 양면을 써멀 테이프로 다 해버리죠. 써멀 패드가 효과는 확실할 것 같긴 한데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위에 부분을 덮어주면 이렇게 써멀 테이프로 장착이 됐네요. 이렇게 걸고 될 것 같다. 저럼 될 것 같은데. 오 이렇게 결합이 되는구나. 아, 써멀 테이프가 되게 얇아야 되네. 저렇게 두꺼운 걸로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지 당연히. 오 이게 무슨 마크지? 농협? 축협?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렇담 달아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다시 옆판을 닫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32기가 만들어주고 올 테스트 한번 해보죠. 방금 이렇게 벤치가 끝났고요. 온도를 보면 오 최대 온도가 46도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전에 68도였으니까 무려 22도가 떨어진 거죠. 써멀 패드였으면 더 떨어졌겠지만 써멀 테이프로도 효과가 확실하네요.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온도는 물론 떨어졌지만 벤치마크 점수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70도 가까이 올라가도 NVMe SSD는 성능에는 그다지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번외편으로 웬디 블랙 NVMe SSD와 EX920을 벤치마크 결과 비교하면 과연 얼마가 차이가 날지 이것도 한번 봐보죠. 시작!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웬디 블랙 SSD, 오른쪽이 EX920. 솔직히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에 있는 수익값이 웬디 블랙 쪽이 더 높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낮게 나왔는데 뭔 차이지? 아무튼 뭐 NVMe SSD니까 좋은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원했던 기울어진 SSD가 아닌 평행한 SSD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C드라이브 웬디 블랙에서 EX920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면 오호호호 바로 이거야. 이제는 더 이상 느리지가 않죠. 그렇다면 웬디 블랙의 빈 폴더에 EX920을 붙여넣기 해보면 오 좋아. 약간이지만 웬디 블랙으로 복사할 때가 좀 더 빨랐어요. 얘가 쓰기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겠죠. 좋아 완벽해.
이제까지 방열판이 달려있지 않던 NVMe SSD를 방열판을 달아서 장착해봤고요. 이제까지 NVMe 방식을 하나만 써가지고 듀얼 채널 메모리가 아닌 왠지 싱글 채널 메모리처럼 쓰는 그런 찜찜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NVMe를 이쪽에 하나 더 달아줬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복사하던 이쪽에서 이쪽을 복사하던 균형을 이렇게 맞춰줬어요. 두 개를 달아줬다고 해서 속도 현상을 엄청나게 크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차이가 나는 건 뭐 제 기분이 좋다는 거? 아무튼 속도 차이는 없었지만 온도는 크게 내려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 NVMe도 온도 때문에 약간 찜찜하다면 달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